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장마감 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초 공부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40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생목록 처음 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예, 이제 대전환 시기가 이제 눈에 보이고요. 여러분 대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일단은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경제 보시면 다른 건 없고요. 자, 연준 7월, 9월 연속 금리 이제 올리는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긴축 모드로 더 강하게 몰아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플은 지켜보셔야 됩니다. 지금 소위 말한 세력 큰 손들이 애플을 일단 안 놔주고 있습니다. 이런 동향들도 잘좀 보시고, 아마 이제 7월 달그 실적 시즌 맞이해서 또 변동성이 확대될 걸로 보이고 있고요. 네, 잘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가 2025년까지 2% 인플레 목표 달성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은 저도 하죠. 네, 아무튼 잘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국채입니다. 국채는 이번 주는 조금 사는 모양새만 지금 취하고 있고요. 3.582 3년물. 자, 10년물 조금 사는 모양. 그래서 3.62. 자, 그러면 매매 동향을 보시면, 네,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죠. 예, 지금 1조 한 3천억 넘게 지금 팔고 있고요. 자, 10년물은 좀 틀립니다. 예. 단기물은 팔고, 장기물은 사는, 지금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고요. 자, 달러 선물 보시면, 이게 좀 심상치가 않은데, 예. 지금 달러 선물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사고 있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상승에 배팅. 그러니까, 워낙 약세에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배팅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중국 위안화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왜 자꾸 이렇게 약세로 가는 모습을 자꾸 보이느냐? 예,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자, ADR 값, 네. 예, 폭락하는 종목수들이 엄청 많네요. 네, 보이시죠? 700개, 170개, 81. 심리가 되게 안 좋아지고 있고요. 자, 코스닥. 그래서 이 ADR만 잘 봐도 현재 시장의 심리 상태를 알수 있다. 계속해서 강세장이라고 우기는 애들은 이런 것도 안 보는 모양이죠. 코스닥 보십시오. 1100개나 됩니다. 하락 종목수가. 상당히 심리가 안 좋다. 이렇게 잘 판단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월봉. 네, 코스피 변동성 지수와 코스피 200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이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 여기가 2018년 고점에서, 자, 고점이 여기 저점 부분이거든요. 내려오고 반등 주고 폭락하는 그때 이제 폭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점을 보시면 여기가 이번에 고점이었죠. 2년 전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저점인데 똑같죠? 저점이 근데 반등 고점에서 꺾이고 있죠. 결국에 무슨 얘기냐? 이제 변동성 지수가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조금만 올라가는 시늉만 해도 코스피는 완전히 꼬꾸라질 것이다. 지금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네, 환율이죠. 네, 이 환율은, 네, 달러 위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잘 보시고요. 얘는 어떻게 된다? 환율은 올라가고, 주식 시장은 빠지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 1317원, 2556인데요. 코스피. 자, 이때, 팬데믹 때 보시면, 이때 환율과 지수, 이때 지금 현재 환율과 지수는 코스피가 완전히 과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이동평균이죠. 네. 자, 드디어, 네. 이제, 하람이 패턴이 떴죠. 자, 여기를 넘을 것 같이 하더니 이 음봉에 작년에 엄청난 큰 음봉에 저항에 부딪혀서 내려오는 모양이죠. 네. 그래서 하락상법, Falling 3 Method. 네. 그러면, 네, 반드시 이제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고요. 자, 지금 현재 20개월 선이 2533인데, 2550이죠. 조만간 붕괴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 진짜 잘 판단하시고요. 자, 주봉에서 중요한 거는 200주 선이라고 말씀을 예전에 많이 드렸는데 지금 반등이 나왔고 다시 200주 선을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느 때하고 지금 비슷하냐? 이때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그래서 작년 6월 달, 그다음에 6월 13일 주간에 갭으로 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파동이 길어졌고요. 이제 본격적인 폭락으로, 자, 트리플 렉 클로우 무슨 뜻이죠? 네, 음봉에서 이렇게 음봉이 세개 뜨게 되면, 주봉에서, 자, 이거는 하락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 지표로 보는 걸 보시면, 자, 50.3이죠. 그러면, 자, 이번 달 거의 끝났으니까 다음 달에 아마 이게 50m로 내려가게 되면, 자, 고점, 저점, 되돌림, 자, 폭락. 자, 고점, 저점, 되돌림, 폭락. 네, 무슨 뜻이죠? 자, 그러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다. 큰 그림으로 보면 헤드 앤 숄더 패턴이고요.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 1월 3일 저점과 요 저점을 있는 요 선을 밑에 있는 추세선, 그 다음에 여기 고점과 고점을 있는 위에 있는 추세선, 모양이 무슨 모양이죠? 쐐기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 자, 여기 바닥으로부터 지금 반등 추세가 이어지다가 지금 어때요? 쐐기형을 이탈하기 시작했죠. 오늘 확실하게 신호가 떴습니다. 확실한 신호 뭐죠? 네. 지금 추세 이탈이 시작이 됐고 본격적인, 네, 킬러 C가 작동이 되기 시작했다. 이럴 때딱 한마디 하는 거죠. Bounce run. 네. 빨리 피하는 게 상책이다. 무조건 시장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왜?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마무시한 폭락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 에, 설마 그럴까? 그런데 여러분 이 C파동에서 너무 간과하지 마십시오. 제가 왜 킬러 C파, C파 그러냐?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듣도 보도 못한 폭락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철저한 대비를 하시고 잘, 네, 컨트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은 대부분 뷰가 뭐죠? 아, 이제는 요거 이제 조정 주고 이제 갈 거야.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안 가고 계속 폭락하면요. 예.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장 큰 증거가 뭐다? 이 추세가 이탈이 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run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의 RSI가 40일. 완전히 이번엔 풍덩 빠질 겁니다. 근데 풍덩이 얼만큼 빠지냐? 여기만큼. 여기만큼. 예, 얼마? 예, 20, 네, 20까지도 갈수 있는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철저히 여러분이 대비하시고요. 자, 그래서 200일선 추세 하락하다가 횡보하고 있죠? 잘 보세요. 하락하다 횡보한 겁니다. 살짝 증가했지만. 그러면 살짝 반등은 이 추세를 봤을 때, 아, 이건 그냥 일종의 반등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고 접근하시기 바라고. 오늘 거의 100% 추세 이탈. 이제는 이거 힘듭니다. 왜? 지금까지 여기 반등 고점을 찍고 나서 한 번도 여기 고점을 못 넘었기 때문에 이 추세는 계속 간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우리나라 시장만 이럴까요? 라고 어떤 빙닭 같은 놈이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러는데 그거는 진짜 간단해요. 네. 저쪽 그 저기 짱깨돌 위안화 환율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예, 빼죠. 세력들은 당연히 뺍니다. 예. 그런 간단한 공식조차 모르는 애들이 지금 분석하고 앉아 있습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네, 그럼 찾아보면 되죠. 네, 위안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100% 추세 이탈. 이제는 킬러 C가 이제 완성되어가는 모습이다. 파동 카운트는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40년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A파, B파가 진행이 됐고 이제 킬러 C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시나리오, 고점 대비반 1658, 그다음에 40년 상승에 대한 되돌림 61.8%, 1342. 그 다음에 위기급으로 800까지 열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807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설마 여기까지 갈까? 예. IMF 때도 그랬어요. 설마 갈까? 200까지 갔습니다. 예. 아무튼.
잘 대비하시고요. 그래서 일봉으로 보는 자, 요 파동을 잘 보시면 자, 그래서 여기 A파, 그다음에 이제 B파죠. 이제 C파가 이제 진행 중에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ABC 파동에 대해서 이 C파에 대한 C 파동에 대한 죄송합니다. 왜요? 자꾸 C파 C파 하니까 좀 욕 같아서 좀 거시기 한데. 자, 그러면 여기 저점 있죠, 여기? 바로 전 저점 얼마죠? 2400. 네, 2400. 여기 2300. 2200. 자, 2100. 이렇게. 자, 그러면 어디서 멈추고 반등이 나올 거예요? 왜? 자, 파동 C파는 총몇 개? C파동은 5개 파동으로 돼 있고. 자, 그래서 충격 파동으로서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자, 이거는 나중에 제가 분봉으로 열심히 카운트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치까지 갈수 있나 한번 잘좀 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게 이제 환율인데, 이거 달러 위안입니다. 위안하죠? 네, 7.25입니다. 무시무시하죠? 주봉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을 잘 보시면, 자, 상승, 조정,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갔죠? 자, 그러면, 지금 위안화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뭐죠? 네, 자본 이탈. 중국에서 자본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를 방어를 못하게 되면, 중국은 엄청난 소용돌이 들어갈 겁니다. 그거 대비하시고, 자, 환율 보실래요,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똑같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이 모양하고 똑같죠. 예, 지금 올라가고 있죠. 위안화만큼 세기는 아니지만 다시 올라가는 현상. 그러면서 주식시장 빠지면서 지금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골 때리죠. 잘 보세요, 위안화 이거 진짜 위험한 겁니다. 이거 지금 위험 구간에 들어섰어요. 종가상으로는 지금 넘는 것 같아요. 잘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아서 지금 네, 위안화 상승, 하락. 이렇게 하다가 위안화는 지금 여기 와 있지만 지금 얘는 여기 있죠. 분명히 따라갑니다. 잘 보시고요. 네, 그래서 자, 어때요? 고점 저점 되돌림하고 다시 턴하는. 예. 이거는 우리가 인위적인 갭을 해갖고는 절대로 이거 못 막습니다. 환율은. 여러분들이 그걸 꼭 판단하시고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중요한 팩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죠? 네, 오늘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이 좀 샀고 외국인 코딱지만큼 샀고 기관 팔고 자 외국인 선물 살짝 매수 들어왔고요. 자 그래서 상해 못 가죠. 좀 보시면 항생도 지금 찌그러지고 있고 미 선물 시장 지금 살짝 보합에 있죠. 예 네. 이런 게다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어때요?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약세를 보이는 거다. 네 매매 동향을 보시면 네 금융 투자자들 많이 나왔죠. 그다음에 추이를 보시면 네 이게 산 겁니까? 예. 그동안에 판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자,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또 팔았고, 차익. 아. 차익 매물이 엄청나게 나왔네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딱 받쳐놓고, 선물로 받쳐놓고, 무지하게 팔아치웠네요. 예. 거의 역대급이네요. 예, 대단합니다. 예, 외국인들. 자, 비차익. 자, 선물. 선물 받쳐놓고 판거 보세요. 자, 콜. 자, 풋. 네. 자, 이렇습니다. 자, 미니. 예. 잘좀 보시고요. 자, 투자 일자를 보시면, 네. 외국인들은, 네. 한달 동안에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예, 팔았어요. 사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쭉 파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진짜 조심하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융자 잔고인데, 예, 19조 4천억. 예, 이게 지금 개인들이 들고 있는 물량인데, 이거 안 받아줍니다. 절대로. 예, 누가 이걸 받아줍니까? 예, 이게 아마 10조 밑으로 털려야 이제 바닥을 논할 수 있는 상황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1.66%. 자, 외국인 조금 샀고, 기관. 오늘은 기관과 개인의 싸움이었고요. 자, 그래서 지금, 네, 살짝 20일 회복하는 듯한 모습이고, 전환선 위에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네, 얘도, 지금 지표로를 보면, 아, 하락 추세가 맞고,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0.4% 빠졌고, 오늘, 그래도 계속 사네요, 외국인들. 210만 주. 네, 요렇게 있고요. 그래서 오늘, 자, 고점이 살짝 찍고, 예, 73,400원 찍고, 자, 음봉으로 떴습니다. 매도가 나왔죠.
자, 그래서 추세가 어떻게 될지는 살짝 상승으로 전환되는 듯한 모습이지만 좀더 지켜보시고요. 자, 삼성전자. 지금 우리나라 시장과 미국 시장이 거의 똑같아요. 미국 시장은 애플,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예. 지수가 많이 안 빠지는 이유가 얘 때문에 그래요. 네.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구름대 저항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코스피는 하람이, 자, 이 6월 달에 음봉에 저항을 받고 내려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 결국에 무슨 뜻이냐? 예, 지금, 예, 매도로 전환이 됐죠. 그래서, 자, 이때, 매수 거래량, 상승했을 때 매수 이 거래량을 보시고, 요 거래량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네. 어떻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 이게 실제 진짜 반등이구나. 이번 달에 이제 정해졌죠? 거래량, 매도 거래량. 그래서 요거는 페이크였다. 그러면 강세장이 아니고 살짝 반등장이었고 지금부터는 킬러시가 작동이니까 진짜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보시죠. 자, 그래서 6월 12일 날 고점 찍고 나서 한 번도 이 고점을 못 넘었죠. 오늘 음봉 커졌고요. 일부 거래량 터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RSI도 지금 내려왔고요. 자, 커다란 음봉 하나 그려놨죠. 여기 시가고요. 여기 어제 종가까지 그려놨습니다. 이게 뭐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만큼 지금 저항이 생긴 겁니다. 올라가려면 이거를 뚫을 만한 뭐가 있어야 된다? 에너지가 있어야 돼. 에너지가. 자, 그러면 오늘 또 밑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여기 지금 밑으로 내려왔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구간을 세 개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 2, 3, 4. 자, 만약에 코스피가 여기 3구간까지, 2구간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예, 이 1구간으로 진입을 못하면 2650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2650. 네. 여기에 위로 진입을 못한다면 이거는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올 수밖에 없다. 이 엄청난 음봉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 거래량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래량이 지금 들어오나요?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뭐죠? 대세 하락입니다. 예.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파악하시라고. 21선 밑에 있고요. 지금 기준선 전환선 데드크로스 났고요. 역전이라고 합니다. 후행스팬 캔들 밑에 내려왔습니다. 본격적인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기 시작했다. 철저히 대비하시라. 예, 지금 삼성전자가 버티는 걸 보고 더갈 것이라는 그 해괴망측한 그런 얘기는 믿지 마시고요.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만한 음봉이 하나 생겼고, 자, 보이시죠? 네, 자,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오늘까지 해서 이만한 음봉이 생겼죠. 자, 그러면 결국엔 이만한 저항이 있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제는 뚫고 갈수 있는 힘이 생길까? 제가 요 저점 이탈하면, 뭐라고요? 네. 코스닥 150 숏 포지션 연습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해 보시면 네, 약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기준선 전환선 밑에 자, 후행스팬 바로 머리 위에 있죠. 잘 보시고. 자, 옵션입니다. 자, 그다음 푸 외가를 보시면 매도 매수 매수. 매수 매도 매도. 자, 만기 선익으로 보시면 오늘 매도 매수 매도. 그다음에 매수 매도 매도. 이런 상황이고요. 자, 푸콜 레이시오를 보시면 거래량도 이제는 거의 이제 푸콜이 비슷한 비율로 나오고 있고요. 거래대금, 네, 풋이 유리해지고 있다. 그러면 코스피 빅스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조만간 위로 막 튀겠죠. 폭락이 다가온 거죠. 네, 요거 잘 보시라고. 푸콜 레이시오를 왜 보냐? 간단합니다. 지금 시장이 콜이냐, 풋이냐, 지배하는 게 누구냐? 풋이다 이거죠. 오늘은 풋이 승, 풋승. 네. 그래서 자, 콜 차트를 보시면 네, 고점이 쫙 낮아지고 저점도 쫙 낮아지는. 네, 콜 투자했으면 완전히 쪽박. 예, 그 다음에 풋 같은 경우는 자 어땠죠? 네, 바닥만 다지고 살짝 오를 준비하고 있죠. 그러면 조만간 이 근처에서 산 사람들은 대박날 확률이 높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네, 코덱스 레버리지, 자 그레이브스턴 도지, 네, 고점 저점 되돌림 38% 근처. 자, 거래량 계속 써놓고 있죠. 이유는 거래량이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거래량을 확인해야 돼요. 잘 보시고. 그러면, 자, 앞으로 킬러C가 작동이 되면, 예, 고바스는 어떻게 될까요? 위로 날릴 겁니다. 잘 보시고, 예,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코덱스 200입니다.
코스피 200. 네, 오늘 일단 거래량이 조금 증가했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퍼센트 윌리엄 D 이게 마이너스 20 영역 존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분할로 조금씩 사자. 예, 연습 매매. 그래서 추세. 그래서 200일선을 보고 추세를 판단하고 연습 매매 여기 1차. 그다음에 2차는 여기 MACD 오실레이터가 음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 그래서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2.5%. 네. 총 4주 수익이 났습니다. 나중에 제가 공개를 따로 해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코스피랑 추세가 좀 틀린데 코스피 200은 아직 추세 이탈은 안 했습니다. 하방. 그런데 중요한 거 여기 고점하고 여기 고점이 이제 거의 이제 붕괴 직전에 와 있고요. 자, 기준선 전환선 밑에 후행스팬 캔들 밑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본격적인 폭락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마디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기 구름대가 있거든요. 자, 구름대 보시면 자, 구름대가 330 정도. 자, 지지가 나오는지 보시고요. 그다음에 구름대 이탈 320.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300. 자, 그러면 이번 이 하락 파동은 자, 어디까지 갈 거냐? 제 예상은 그 전에 이제 이건 지금 반등이었으니까 여기 보면 MACD 오실레이터를 보면 마이너스 3 정도까지는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예, 추세가 이제 예, 확실하게 이탈이 되면서 300을 이제 요거 보이시죠? 요게 300이거든요. 61.8%. 자, 저점 고점 되돌림 61.8%. 여기가 만약에 붕괴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이거 붕괴되면 이제 완벽한 네. 킬러 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 전투할 수 있는 공간들이 남아 있고요. 여기 200일선도 있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선물을 보시면 자, 선물은 지금 여기 고점을 붕괴 직전에 있어요. 오늘 거래량 많이 터졌고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 여기 고점이 붕괴가 되면 여기 고점에서 헤매다가 올라갔죠? 그다음에 다시 고점 내려오고 있죠. 요거 붕괴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 세 군데 전투할 수 있는 공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황 예의주시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자 중요한 거 오늘 외국인들 3,400 계약 정도 했는데 오늘 위클리 옵션이라 조금 매수한 것 같은데 잘좀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자 요거 주봉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다음 주가 중요하죠. 내일 지나고 나서 자 여기 고점이 25%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자 고점 찍고 한 번, 두 번, 다음 주 만약에 여기 350을 못 넘는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라면 양봉이든 뭐든 네 이거는 추세 하락이 맞죠. 예 왜요? 3주 동안에 이 고점을 못 벗겼다. 그래서 지금 현재 A파, B파, 이제 C파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그래서 여기 저점을 이탈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고 여기 팬데믹 저점까지 갈 것이다. 진짜 대비하시라. 예, 이거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대처가 안 됩니다. 대처가. 예. 자, 지금 데드 크로스 났고 5일, 20일, 21선 밑에 있고요.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그래서 지금 60일 지지, 120일 지지 한번 걸리나 한번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지표들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당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달러 표시 어때요? 네, 그냥 폭삭하고 있죠? 잘 보셔요? 네, 폭삭. 고점, 저점, 되돌림 38% 폭삭. 네, 그래서 자, 만약에 MACD 오실레이터가 음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 무시무시한 패턴들이 나올 것이다.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고. 자, 그래서 지금 선물하고 주체별 포지션이 되게 중요한데 자, 개인 매수를 보면 자, 6월 8일부터 예, 6월 29일까지 오늘까지 개인들이 1조 6,219억을 샀어요. 며칠 안 됐는데. 1조 6천억이나 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선물하고 옵션을 보면 포지션이 없어요. 그죠? 지금, 많이 샀단 얘기죠. 1조 6천억이나. 왜 샀을까요? 하도 떠들어 대니까. 강세장이라고. 이제는 대세상승으로 간다고. 지금
2차 전지 안 사면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그런 개소리들이 엄청나게 난무하니까 1조 6,219억이나 샀다니까요. 오늘 가장. 예?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지수는. 과연, 자, 수익을 낼수 있을까요? 기관 볼까요? 기관은요, 1815억 팔았어요. 얘네는 포지션이 이상해요. 하락인지 상승인지도 모르는 이런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선물 옵션에서. 자, 외국인들 볼까요? 예. 외국인들 얼마 팔았어요? 1조 2,221억 팔았습니다. 예. 몇 거래일 되지도 않는데. 자, 얘네들은 중립 포지션이죠. 그 다음에 좀더 지나면 완전히 하락 쪽에 지금 배팅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지경인데도 사야 되나요? 예, 그거는 여러분 자유죠. 사고 파는 거는. 그렇지만, 예, 뭔가 좀 기술적으로도 좀 쌈박하게 이렇게 좀 분석도 좀 하고, 좀 뭔가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눈에 안 띄어요. 예,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걸 몰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위기가 무슨 위기예요? 예, 중국의 위기입니다. 중국이 이거 뻥 터지면요, 우리나라 완전 나락 가는 겁니다. 지금 뻥 터질까 말까, 터질까 말까, 터질까 말까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네? 이런 적이 있었나요? 중국이? 없었어요. 여기 고점 넘어버리면요, 자, 7.3 여기 넘으면 그냥 달나라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추세가 그냥 죽을까요? 자, 중국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이거 보세요. 이거 아랫꼬리 다른 거. 그냥 막 솟아오르죠. 그러면 우리 잘못하면 1400원 넘고 1500원 갈수 있습니다. 무슨 사태예요? 예, 이거. 레이먼 사태. 그러니까, 목 터져라. 예? 외치죠. 제발 좀, 뭐, 폭락론자니, 뭐, 쇼쟁이니, 뭐, 그런 개소리들은, 예. 그거는 시장을 볼줄 모르고, 전체적으로 경제를 파악을 못해서 나오는 저를 비하하는 발언인 건 알아요. 그렇지만 이런 엄중한 게 아니라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엄중은 이상한 새끼들이 쓰는 거고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예, 런 해야 돼요. 뭐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진짜 철저히 파악을 하시고 하자. 누가 환율을 이렇게 얘기한 사람 있나요? 지금 없어요, 아무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히 대비 잘 하시고, 예. 좀 접근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는 거고요.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잘 참고하십시오.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건거 시청 꼭좀 부탁드리고요. 예, 장마,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건강 유의하시고요. 여러분의, 예, 정성 어린 커피 후원이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많이들 후원 좀 해주시고,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